여러분 반갑습니다. 장마 중에 어떻게들 지내고 계시나요? 우리 식물람들 참 신경 많이 쓰이고 조금은 힘든 시기이기도 하죠. 어떻게 잘들 지내시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집 다육이는 완전히 떡판이 됐고요. 우리 러블리 럴즈 얼굴 좀 보세요. 완전히 애기 주먹보다 더 큽니다. 아주 비 먹고 완전히 비가 내리 오잖아요. 지난 주말부터 내리 온 비를 다 받아 먹고 이렇게 얼굴이 왕창 커졌습니다. 아, 정말 장미송이만큼 커졌네요. 초록 장미가 따로 없습니다. 아, 그 와중에도 이 베란다 안쪽에 있던 우리 이 제자들은 뽀송뽀송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문은 있는 대로 항상 개방해 놓지만은 제가 물주기 좋아하는 아무리 물주기 좋아하는 구름이라도 장마철에는 조금은 줄여야지 그러면서 줄이고 있는데, 아까는 바람이 휙 불더니 창문 틀에서 하나가 그냥 바닥으로 휙 떨어져서 완전히 속흙이 그야말로 뽀송뽀송뽀송 하더라니까, 다 엎어져 가지고 온 베란다에 그냥 파편이 튀었답니다. 흙이 좋긴 좋은가 봅니다. 이 거목산업사 제라늄 전용 흙으로 제가 분갈이 해놨던 그 애가 창문 틀에서 떨어졌는데요, 정말 그렇게 뽀송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장마철에, 이 눅눅한 장마철에. 아, 제가 오늘 또 새삼 느꼈답니다. 아, 그것만 분갈이 해도 괜찮겠구나. 제라늄 전용 흙이라, 아, 제냥 전용 흙이란 말이 틀린 말이 아니구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참고로 제라늄 초보입니다. 제라늄 키운 지 오래 되지 않았고요. 새록새록 제라늄 키우는 재미에 빠져가고 있는 사람인데요. 요 보세요. 전부 다 애기들이에요. 애기들. 요 조그만 10cm도 안 되는 요런 풀분에서 크고 있는 삽목이들 위주로 키우고 있고요. 얘들 조금 더 크면 또 분업시켜주고 이런 식으로 키워가고 있는 중인데요. 너무 잘 크고, 다육이는 제가 안 키우는 사람이거든요. 다육이를 보시면 분도 작게 쓰고 또 흙도 엄청 박하게 쓰기 때문에 제 다육이들은 야무치다 소리는 들어도 대품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분이 분 밖으로 넘쳐나도 분 흙갈이는 해줘도 분을 더 큰 분으로 웬만하면 분 속에 가둬놓고 더 큰 분으로 분갈이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품은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키우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자리도 비좁고 베란다에서는 그렇게 키울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오는 비 다 맞추고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요거 요 파랑새 좀 보시겠어요? 예쁘죠? 그렇게 많은 비를 맞았다고는 믿을 수도 없을 만큼 색감이 예쁩니다. 이렇게 이래서 제가 파랑새를 좋아합니다. 아, 원앙이도 뾰족하니 아주 이쁩니다. 이 콜로라타도 잘 지내고 있고요. 조금 노지에서 키우다 보면 아무래도 얼굴이 조금 거칠어지는 면은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10층 공중에 매달려 있다 보니까 통풍은 잘 되겠지요. 와, 이 얼굴 좀 보세요. 얼굴, 아, 진짜 중간에 오므려져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퍽 퍼졌습니다. 퍽, 한마디로 퍽 퍼졌다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정말 빨갛기로 소문난 슈퍼오션. 슈퍼오션도 라인만 빨갛고요. 몸 전체는 물을 뺐습니다. 이렇게 분을 조금 작게 쓰다 보면 비를 좀 많이 맞춰도 여름에 저는 비가림 해주지 않거든요. 그대로 키웁니다. 이 제이드 스타도
그대로 다 키워요. 헬리아도 이렇게 다 키우고 있거든요. 뭐 비가림 애지중지 못합니다. 다른 아이들도 뭐 제라늄도 있고 꽃도 있고 있지 다육이들도 있기 때문에 스스로 자생할 수 있도록 제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키우고 있거든요. 애들이 얼마나 뚱뚱해졌는지 청옥 알맹이 좀 보시겠어요? 청옥이 비 맞고 완전히 뚱뚱해져가지고 쌀구미인도 얼굴이 엄청 커졌어요. 비를 많이 맞아가지고 이 아이도 엄청 작은 분에서 그냥 탈출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우리 러블리 로즈 아 아닙니다. 러블리 로즈는 어디 있어요? 러블리 로즈 잎이 잎에 잎에 붙었습니다. 여기 있긴 하네요. 아, 장미 허브 내목대도 비를 흠뻑 맞고 지금 싱그러운 모습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아, 비를 맞췄다가 실내로 들였다가 하면 이 아이들이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을 거예요. 밖에서 아예 밖에서 비를 계속 맞고 또 바람 지금 같은 경우는 바람이 또 살랑살랑 불어주고 있기 때문에 좀 많은 비를 맞아도 큰 탈 없이 잘 견뎌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집 뒷잎 적성 얼굴이 많이 짧아졌죠. 짧은 잎 적성이 되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중입니다. 초록둥이의 대명사라고 요즘 완전히 밖에 비를 다 맞았으면 초록둥이가 돼야 되는데 레티지아가 아직도 이렇게 얼굴이 완전 초록 장미가 되지 않고요. 아직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화분이 작죠. 작은 분에서 다져졌기 때문에 이런 색감이 가능하답니다. 제시도 이틀 동안 비를 맞추고 제가 약간 살 창문 쪽으로 들여놨습니다. 여름에 빨간 아이들이 조금 취약한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레드 에보니도 이틀 동안만 비를 맞고 약간 비가 바람이 불면 비가 이슬비 정도 맞을 수 있는 자리로 뒤로 약간 물려줬고요. 이 러블리 로즈는 또 제가 러블리 로즈가 어쩌다 보니까 세 개가 됐네요. 선물 온 아이도 있고 해서 러블리 로즈는 계속 비를 맞고 있습니다. 이렇게 빨간 아이들 특히나 조금 저 수분에 약한 면이 없잖아 있으니까 조금 비를 조금 피해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제가 일전에 박쥐란을 제가 분갈이를 이 바구니에다가 이렇게 꽃바구니 많이들 작은 꽃바구니들 있잖아요. 그거 버리지 않고 뒀다가 박쥐란을 이렇게 삐딱하게 분갈이를 했습니다. 이렇게 약간 흘러내리게 그랬더니 요 속에 영양엽이 엄청나게 커지고 여기 또 생식엽도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하얗게 자라 나왔죠. 이렇게 먼지처럼 이렇게 잎사귀에 미세한 털이 있는데요. 건강하다는 표시겠죠. 저도 박쥐란 키우는 여자랍니다. 너무 많은 식물을 키우고 욕심이 너무 많네요. 정말 제가 생각해도 정말 키우고 싶은 애들도 많고 키우는 애들도 많고 좀 욕심을 조금 버리는 연습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비를 내리 맞아서 이 멀로가 얼굴이 떡판대기가 됐습니다. 그죠? 얼굴이 많이 펴졌어요. 땡땡합니다. 땡땡해요. 정말 그 와중에 이 제라늄은 지금 흙 보세요. 너무 뽀송뽀송하잖아요. 그래서 오는 비 맞으라고 지금 다육이 사이에 이렇게 넣어놨답니다. 아 진짜 못 말리는 구름이네요. 그리고 우리 방울복랑이 한번 보세요. 방울복랑 포도송이 같죠?
이렇게 땡글땡글하니 포도송이처럼 잘 지내고 있답니다. 방울복랑이 조금 습에 약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저는 그냥 뭐 창밖에서 그냥 비다 마치고 있습니다. 조금 많이 땡글땡글해졌죠. 원래 이 방울복랑이 조금 습에 약하다고 안쪽으로 들이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비 맞추고 잘못 그 실내로 들이면 통풍이 안 되면 진짜 진짜 아이들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아이들이 힘든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 비는 오고 또 장마 기간이라도 이렇게 저는 이거 보세요. 비 맞추려고. 비좀 맞춰주려고 지금 제라늄을 자리 바꿈을 해놨답니다. 아, 정말. 못 말립니다. 제가 생각해도 못 말리겠습니다. 정말. 제라늄 사이에 마디바 너무 늠름하고 씩씩하죠? 얘가를, 물을 말리면 얘가 그 프릴이 엄청 살아나거든요. 근데 물을 먹을 대로 먹어서, 프릴이라고는 할수 없는, 그래도 너무 싱그럽고 예쁘잖아요. 선풍기다, 서큘레이터에다 온갖 수단을 다 쓰고 재습을 하려고 애쓰고 있는 우리 식물맘들. 뭐 장마도 길다 길다 하지만 끝이 있겠죠. 어쨌거나 장마 기간 동안 식물들도 사람들도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좀 주의를 하는 만큼 잘 지낼 수 있겠죠. 예, 열심히 관리를 해보자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